안녕하세요. 당근줄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당근줄게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당근 줄게 코너는요, 원래 이 사진 정보나 일반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코너인데, 최근에는 제품 소개하느라고 당근 줄게를 별로 못했어요. 이제 스튜디오 세팅도 완료됐고, 그러니까 당근 줄게를 좀 더 활성화 시켜볼까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프린터를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그 프린터를 이용해서 종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잉크젯이라고 하면 프린터가 좋아야 좋은 결과물이 나와요. 그런데 좋은 사진을 뽑기 위해서는 좋은 종이 또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가 나는 뭐 포토 프린터도 아니고 뭐 프린터 품질이 별로야, 사진이 잘 안 나와 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일단 종이를 한번 바꿔보세요. 사진용 종이, 잉크젯 전용 포토페이퍼들을 한번 써본다면 아마 다른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결국엔 잉크젯이라는 것은 잉크를 종이 위에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종이 또한 여러분이 뽑는 사진의 결과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요. 오늘은 종이를 좀 알아볼 건데요. 종이, 사진용 종이, 잉크젯용 종이, 그럼 종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종이만 만드는 회사에서들도 종이를 무지하게 많이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도 많아요. 잉크젯용 종이를 찾다 보면 정말로 너무 많아서 어느 건 어떤 종이고 어느 건 어떤 특성이 있고 이런 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뽑게 되거나 혹은 또 종이가 비싼 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안 뽑아보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이의 종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보고요. 잉크젯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는 종이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 종류를 한번 보고 종류마다의 특성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이를 고르면 좀 더 쉽게 좋은 종이를 고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종이의 종류에 대한 슬라이드를 제가 좀 준비했어요. 자, 종이의 종류 하면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종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걸 계열별로 좀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 분류된 종이들은 대부분 비슷한 속성을 갖습니다. 제조회사가 달라도, 같은 제조회사지만 제품명이 다르고 이름이 달라도 같은 계열이면 상당히 유사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요. 종이의 계열을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도 원하시는 종이를 쉽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 종이를 몇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RC계열 종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RC계열 종이는 레진 코티드 페이퍼라고 불러요. 요거는 옛날 사진 느낌을 그대로 가져온 거일 수도 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것을 계승하는 요소도 되지만 잉크젯에서도 요게 가장 파워풀하고 강력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요 형태의 종이를 그대로 사용한다. 디지털용 잉크젯용 페이퍼는 좀 다르긴 하지만 딱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느꼈을 때는 사진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광택나는 반들반들한 그런 종이가 바로 RC계열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레진이 코팅되어 있는 종입니다. 레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종이 베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아래로 레진을 코팅합니다. 뭐 폴리에스테르나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합성 수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코팅해서 종이 베이스에는 잉크가 들어가지 않고 또한 종이가 물에 들어가거나 그래도 이 종이 베이스가 젖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방수성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RC계열 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은 잉크가 플라스틱 위에 얹어지지 않잖아요. 잉크가 플라스틱에 흡수하게 만들려면 플라스틱에 또 다른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잉크를 흡수하고 담아둘 수 있는 잉크 흡수층을 도포합니다. 아주 얇은 공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도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잉크가 이렇게 얹어지는데, 근데 이렇게 잉크 흡수층을 위에다 뿌려놓으면 잉크 흡수층은 첫째로는 잘 붙어있지 않아요. 좀 떨어지기도 하고 부스럼도 생기고 뭐 이렇게 가루 같은 것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손이나 막 이런 거 묻으면 오염도 많이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RC계열은 이 플라스틱 광택 같은 게 나야 되는데 이 잉크 흡수층이
광택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광택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코팅을 하나 더 얹어요. 그래서 약간 플라스틱으로 잉크를 보호할 수 있게 이렇게 코팅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게 RC 계열 종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표면에 이렇게 보호층이 있으면 잉크가 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표면 보호층, 얘가 아주 특수한 플라스틱에 해당해요. 잉크를 집어넣으면 잉크가 안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대신에 물이나 이런 것들은 흡수가 잘 안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잉크를 떨어뜨리면 이 표면 보호층을 투과해서 그 안에 잉크 흡수층에 잉크가 이렇게 딱 맺힙니다. 그 안에 맺히기 때문에 물이나 이런 것들에도 번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잉크 흡수층이라는 게 상당히 얇은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잉크만 뿌려도 표면에 가까이 있어서 짙은 색깔을 보여줍니다. 이 RC 계열 페이퍼는 여러모로 사진을 뽑는데 유용한 종이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는 잉크도 덜 먹고요. 적은 잉크만 뿌려줘도 색깔이 짙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잉크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잉크를 절약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잉크가 위쪽 표면 위에, 종이 위쪽에 이렇게 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짙은 농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종이의 그라데이션이라든지 톤을 풍부하게 만드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가 사진을 재현하는데 가장 좋은 종이 중에 하나예요. 표면이 반들반들거려서 난 이런 느낌 싫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표면 보호층을 종이 생산할 때 이 표면에 처리를 해서 세미그로시라든지 러스터라든지 뭐 약간 매트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양한 질감의 효과도 누려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또한 여기 사용하는 것 중에 저 종이 베이스라고 한 부분 있잖아요. 이 종이 베이스를 저렴한 종이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직접 얹어지는 게 이 종이가 아니다 보니까 종이 베이스를 좀 더 저렴한 종이를 가지고 좀 더 밝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종이가 밝습니다. 잉크는 더 어둡고 그러니까 더 넓은 톤을 재현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종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종이 베이스가 적게 들어가고 싼 걸로 써도 되다 보니까 종이의 전반적인 가격이 낮은 편이에요. A4지보다는 비싸지만 사진 전용지치고는 상당히 저렴한 그런 형태의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RC 계열 페이퍼예요. 그 다음에 종이를 구별할 때 종이의 명칭 있잖아요. 종이의 모델명이 있습니다. 이 모델명에 주요 키워드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들어가면 그거는 RC 계열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RC 계열 종이가 뭔지 궁금하시면 그 종이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RC 계열 종이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나온 종이라 할지라도 이 단어를 보고 아, 요건 RC 계열이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앱선에서 나오는 대부분 종이가 다 RC 계열이에요. 앱선에서 나온 건 요런 애들이 바로 RC 계열 페이퍼입니다. 요게 아마 사진용으로 나오는 앱선 종이의 가장 대표적인 페이퍼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입니다. 매트 페이퍼다 혹은 뭐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를 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RC 계열 페이퍼도 있습니다. 그거는 표면에 코팅되는 표면 보호층에 좀 더 메쉬를 많이 넣어서 까끌까끌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종이들도 있어요. 걔네도 매트라고 부르기 때문에 정말 매트인지 아닌지는 좀 구별해 보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종이를 좀 찢어보시면 돼요. 찢어보면 플라스틱 느낌의 레이어가 나오면 걔는 RC 계열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A4지 찢는 것처럼 그렇게 찢어지면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는 종이 베이스만 있습니다. 종이 베이스가 있어서 종이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뭐 코팅 안 한 어떤 종이라도 잉크젯을 떨어뜨리면 파인아트 계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파인아트 종이를 사서 뭐 예를 들면 판화지나 수채화 용지나 이런 걸 사셔서 잉크젯으로 뽑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이미지가 출력이 돼요. 그런데 파인아트 계열 종이는 잉크젯으로 적합하지 않은 요소가 있어요. 이 종이 베이스가 잉크를 너무 잘 흡수하기 때문에 잉크가 종이 베이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블랙 농도라든지 이런 게 잘 표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다 뽑게 되면은 블랙이 뿌옇게 떠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종이 베이스도 밝게 하고 싶어서 막 형광물질이나 밝은 색으로 만들고 싶어도 종이 베이스의 보전성 때문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인아트 계열 종이들은 미색이 좀 깔려 있어요. 베이지색 톤에 누리끼리한 톤에 그런 색깔을 갖는 종이를 써요. 대신에 그 위에다가 잉크 흡수층을 살짝 도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종이 베이스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색깔의
잉크 흡수층을 뿌려주는데 좀 저렴한 페이퍼일수록 이 잉크 흡수층을 좀 밝은 톤을 깔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종이들은 파인아트 계열인데 앞뒷면을 이렇게 뒤집어서 대보면 두 개의 톤이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럴 경우엔 좀 밝은 쪽이 바로 잉크 흡수층이 있는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잉크 흡수층이 왜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잉크젯에서 잉크를 떨어뜨리면 종이 베이스 안으로 잉크가 쓱 스며들어요. 그러면 잉크도 너무 많이 써야 되는데다가 잉크를 많이 쓴다고 해도 표면 위에 잉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안으로 쓱 스며들기 때문에 블랙 농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잉크 흡수층이 잉크를 조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종이 베이스로 조금 넘어가더라도 위쪽에서 좀 잉크를 홀딩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형태는 보통은 이제 뭐 파우더나 이런 형태를 꾹꾹 눌러서 바르다 보니까 잉크 흡수층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프린트하기 전에 이 잉크 흡수층에 붓이나 고운 브러시나 이런 거를 이렇게 털어서 프린트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종이 베이스의 품질이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인아트 계열 종이들은 좀 비싸요. 종이 베이스가 천연 나무에서 섬유질을 뽑아내거나 혹은 목화 솜에서 뽑아내다 보니까 상당히 비싼 종류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RC 계열 페이퍼보다 적게는 뭐 한 두세 배에서 많게는 한 10배까지도 비싼 종이가 바로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입니다.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요, 일단 파인아트지, 파인아트, 벨벳, 뭐 워터컬러, 텍스처즈, 매트, 에칭, 요거는 그 판화, 에칭 판화에서 온 명칭이에요. 콜드프레스, 핫프레스 요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아마 파인아트 계열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매트 페이퍼라고 부르는 애들 중에서도 RC 계열 페이퍼가 있으니까 그거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페이퍼들이 많이 나와요. 예전부터 회화나 판화나 혹은 수채화 용지로 사용하던 회사들도 이 잉크젯용 전용지로 같은 계열 페이퍼들이 나옵니다. 윌리엄 터너 페이퍼라든지 저먼 에칭이라고 해서 그 독일의 판화지로 사용했던 그런 종이들, 포토렉 뭐 이런 종이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앱손에서 대표적인 그 파인아트 페이퍼를 고르라 그러면 울트라스무스 파인아트 페이퍼가 가장 유명한 종이 중에 하나예요. 워낙 표면이 매끄러우면서도 이 종이 질감을 잘 갖고 있어서 잉크젯용으로 참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좀 보기 힘든 종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벨벳 파인아트, 뭐 워터컬러 혹은 파인아트 매트, 그 다음에 레거시 텍스처드, 뭐 레거시 에칭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종이들, 앱손의 대표종이라고 할 수 있죠. 콜드 플래스 화이트, 콜드 플래스 내추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파인아트 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들은 보존성에 있어서 종이 베이스의 순도라든지 중성 농도라든지 혹은 종이 베이스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종이의 보존성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비싼 종이를 쓰셔야 돼요. 파인아트 계열 종이를 쓰시고 싶으면 저렴한 종이를 쓰시게 되면 항상 나중에 종이가 황변이 와서 좀 누렇게 변한다든지 햇빛에 너무 과다 노출되면 부스러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파인아트 계열은 조금 돈이 드시더라도 좋은 종이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버 베이스 계열 종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명칭을 이렇게 잡기는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파이버 베이스라고 그러면 섬유질 중에 고품질의 섬유질을 사용하는 종이를 파이버 베이스 페이퍼 요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사진에 있어서 흑백이나 뭐 이런 아날로그 식으로 암실에서 작업하던 종이 중에 파이버 베이스라는 명칭을 가지는 인화지가 있었어요. 그 인화지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 베이스는 그냥 종인데 그 위에다 감각유제를 잘 발라놨어요. 근데 이 감각유제를 종이 위에 잘 붙이기 위해서는 악효나 이런 풀 같은 것들이 섞여가지고 위에다가 발라주거든요. 감각물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표면에 광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광택이 좀 느낌이 달라요. 약간 끈적끈적하고 젤라틴 같은 설탕 같은 거 이렇게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하고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는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랑은 거의 동일합니다. 종이 베이스가 있고요. 잉크 흡수층을 도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잉크 흡수층이 아까 파인아트 계열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까 파인아트 계열에서는 이걸 종이의 질감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파우더 스타일의 고체 형태를 발라놨다면 이 파이버 베이스 계열 종이는 잉크 흡수층이 젤라틴같이 끈적끈적한 그런 형태로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잉크 흡수층 위에
잉크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잉크가 종이 베이스로 많이 스며들지를 못해요. 얘가 꽉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파이버 베이스의 그런 느낌, 종이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블랙 재현성이 상당히 좋아서 뿌옇게 뜨지 않는 아주 짙은 블랙을 만들어내고, 더군다나 약간의 광택이 있는데 이 광택이 되게 고급스러운 광택을 만들어줍니다. 플라스틱의 그런 저렴한 느낌이 아니라 고르지 않은 듯 하면서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의 광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종이를 사용하고 싶은데 블랙 농도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파이버 베이스 계열 종이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더 비싸요. 파인아트보다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버 베이스 계열 종이들의 특징은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요. 파이버 베이스, 발아있다, 발있다, 뭐 파이버, 파이버 스펠링 좀 바꾸고, 파이버 프린트, 발아있다,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애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 계열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파인아트 계열 쪽에 좀 더 가까운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코튼 종이를 쓰지만 위에는 그런 광택이 없도록 만든 그런 종이들도 있기 때문에 파이버 베이스랑 파인아트랑은 조금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요 명칭이 들어가 있으면 파이버 베이스 계열에 가깝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앱손의 대표 종이 중에는 요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익스비션 파이버, 뭐 레거시 파이버, 그 다음에 바라이타, 요런 명칭을 갖는 앱손 종이가 있긴 하는데 요게 국내에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앱손 이름으로는. 그리고 대부분의 종이 제조회사들에서 만들지 프린터 제조회사에서는 요 종이를 잘 내놓지 않습니다. 첫째 이유는 너무 비싸고요. 둘째 이유는 소비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제조회사에서 요거까지 만들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워낙 고급스럽고 좋은 종이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이 전문 회사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런 종이들도 한번 써볼 수 있을 거다 라는 거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특수한 종이들이에요. 그래서 캔버스 종이 혹은 기타 계열 종이라고 보통 나누는데, 캔버스는 그냥 천, 우리 캔버스 유화에 그리는 캔버스 천 위에다가 잉크 흡수증을 도포해 놓은 거예요. 뭐 젯소라든지 이런 걸 도포해 놓은 건데 요거에 따라서 뭐 매트 느낌이 나기도 하고 약간 유화처럼 광택이 나는 애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베이스가 종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요거는 캔버스 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화처럼 이렇게 패널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당겨가지고 천을 이렇게 탁칼 박아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액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게 천 베이스 자체가 종이보다는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린터에서 들어가게 만들려면 천을 좀 얇은 천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큰 사이즈의 캔버스 천 페이퍼를 만들면 얇은데 사이즈가 커서 나중에 액자 작업하다가 찢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종종 생겨요. 원래 유화도 이 캔버스 천에다가 유화를 계속 떡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밑에 뎁스를 좀 키웁니다. 유화를 조금 입혀서 띄운 다음에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캔버스 천이 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캔버스 천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 유화 부분만 싹 떠내서 다른 캔버스에 붙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로 하는데 잉크젯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바로 이 잉크 흡수증에 잉크가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유화 느낌이 나게 만들 수 있다는 외에는 그닥 큰 장점은 없습니다. 이 천 베이스가 플라스틱이나 다른 거로 바뀌게 되면 특수한 종류의 잉크젯 전용지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완전히 플라스틱 위에다가 뽑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백릿이라고 해서 뒤에다가 인쇄를 했는데 앞에서 보는 게 정면인 그런 그 광고판용 그런 종이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캔버스 천이 아니라 합성 섬유를 이용해서 아주 질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그런 천에다가 잉크젯이 얹어질 수 있게 도포해서 만드는 종류의 종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종이들을 통틀어서 캔버스 또는 기타 계열 종이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 계열의 종이들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그것들이 갖는 특성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프로파일도 섞어 써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제가 파인아트, 아주 매끄러운 파인아트 종이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 종이에 대한 프로파일이 프린트 제조사에선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린터 종이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거를 굳이 앱손이 자기 회사 제품도 아닌데 프로파일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파일이 없이 프린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요 종이와 제가 다른 회사에서 산 종이와 앱손 종이 중에 가장 유사한 계열의 종이 프로파일을 선택하셔서 뽑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요 계열만 이해하고 있으면 프로파일 고를 때도 아주 좋게 편리하게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 특성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도 예측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캔버스나 기타 계열 종이의 키워드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캔버스도 있고 한지 종이들도 있어요. 뭐 라이스 페이퍼, 메탈, 뭐 플라스틱, 뭐 여러 가지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앱손에서 나오는 것 중에 뭐 캔버스 종이가 나오긴 나옵니다. 우리나라엔 거의 수입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와시라고 하는 거는 일본에서 만드는 한지 종류를 와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종이들, 그 다음에 한지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잉크젯 전용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종이들도 쓸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백라이트를 뿌려서 쓰는 광고판형, 백릿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종이들, 기타 등등의 종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이 종류들이 있는데 종이 이름에 들어가 있는 단어 중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고 보실 만한 단어들 한번 여기 나열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글로시. 글로시는 이런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광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샘이나 러스터나 글라시어나 이런 것들은 흔히 우리말로 번역할 때 반광택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런 광택에다가 약간 메쉬 느낌처럼 무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나 러스터나 글라시어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세미 쪽보다는 글라시어가 조금 더 반짝반짝거리는 거고요. 러스터는 글라시어에 거의 가까워요. 요거 처음에 종이 생산한 회사들이 자기네 그 제품명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가 혼용되는데 러스터나 글라시어나 거의 비슷하게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매트는 무광이에요. 말이 좋아 무광이지 약간 우리 메쉬한 느낌이라고 그러나 이런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는 그건 무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광 자체를 논할 수 없는 그냥 종이 질감이잖아요. 사람 눈은 생각보다 예민해서 질감을 보면 아 이건 종이야 라는 걸 알 수 있듯이 그런 느낌하고는 좀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팅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종이 베이스에 해당하는 거를 목화로 만든 거예요. 목화의 솜으로 우리 쓰는 하얀 거, 그게 결국에는 섬유질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걷어서 분해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종이가 코튼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면 비싸져요. 목화솜 들어가면 종이가 아주 급상승합니다, 가격이. 그리고 렉이란 표현도 결국에는 같은 의미예요, 코튼이랑. 그런데 아주 순수하게 목화솜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재활용되는 천이나 옷감에서 뽑아서 쓰기도 하고요. 이런 조직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에는 렉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어쨌거나 렉이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비싸져요. 그 다음에 종이의 두께 혹은 종이의 느낌을 그 물리적인 특성을 결정할 때 이 GSM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이때 그 원래 정식적으로는 그람 퍼 미터 스퀘어예요. 이 재질로 만든 종이를 가로 세로 1미터로 만들었을 때 그 종이의 무게가 몇 그램이냐를 나타내는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를 알면 종이의 두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께를 뭐 몇 마이크로 밀리미터의 두께다. 1mm보다는 작으니까요,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너무 감이 안 오니까 차라리 좀 큰 단위로, 무게 단위로 쓰자. 그래서 GSM을 종이의 두께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해가 힘드시겠지만 보시다 보면 익숙해져요. 예를 들면 A4지가 75g 혹은 85g 요 두 무게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진용 포토 프린터나 이런 것들은 보통 한 150g 이상, 그냥 RC 계열 페이퍼나 이런 것들은 190g, 150g 뭐 요 정도가 많고요. 그 다음에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 중에 좀 고급스럽고 좋은 페이퍼들은 큰 롤 페이퍼인 경우에는 한 300g, 350g 짜리도 많이 나와요. 좀 작은 사이즈라 할지라도 한 250g, 270g 이런 종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이에 펄, 메탈릭, 실키 이런 단어들이 써 있으면 이 잉크젯 종이의 표면에
금속 광택이 나는 뭔가 광택성 물질이 같이 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약간은 좀 팬시한 그런 종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이를 그룹별로 봤을 때 일단 색 재현성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요 네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일단 캔버스랑 기타는 빼버릴게요. 걔네들은 너무 천차만별해서 구별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색 재현만 놓고 본다면 블랙이 얼마나 짙게 재현되느냐, 컬러가 얼마나 잘 재현되느냐 요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 RC 계열이 제일 잘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버 베이스 계열, 그 다음에 파인아트 계열이에요. 내 이미지가 블랙이 중요해. 그리고 블랙의 농도가 아주 짙어야 되고 아주 밝은 농도도 있어야 되고 컬러풀해야 되고 컬러도 아주 선명해야 돼. 그럼 RC 계열 페이퍼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종이의 고급스러운 질감을 느끼고 싶어. 그럼 파이버 베이스 계열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파인아트 계열 이렇게 골라주시면 원하시는 종이를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종이의 가격은 반대로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제일 저렴한 종이를 고르면 RC 계열 종이가 제일 저렴해요. 그래서 RC 계열 종이로는 뭐 플라스틱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워낙 사용자도 많고 소비도 많이 하는 데다가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성도 좋고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대신에 파인아트 계열은 그거보다는 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종이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비싼 데다가 요걸 잘 문제없이 생산하는 것 자체가 좀 기술을 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존성이 좋은 종이 중에 잉크젯 전용지 파인아트 계열은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더군다나 파이버 베이스 계열 혹은 뭐 코튼, 랙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가격은 진짜 말도 못하게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잉크는 얼마나 먹느냐? 종이마다 먹는 잉크의 양이 달라요. 그런데 이 종이에 먹는 잉크의 소비량이 가장 적은 게 또한 RC입니다. RC 계열 페이퍼가 아주 적은 잉크를 쓰면서 종이 가격도 저렴하고 재현성도 좋은 아주 완벽한 종이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파이버 베이스 계열이 조금 더 잉크를 덜 먹어요. RC 계열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러나 약간 더 잉크를 넣어줘야 색깔이 짙게 잘 나오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인아트 계열은 잉크를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파인아트 계열 종이로 출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잉크 소비량을 조금 걱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잉크의 소비량이 많습니다. 종이의 종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보고요. 이제 한번 프린팅을 해보죠. 자, 이제 프린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다양한 종이의 종류를 쓸 수는 있는데 오늘은 앱손 종이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작은 종이 프리미엄 글로시 페이퍼. 뭘까요? RC 계열이죠. 예, RC 계열 페이퍼입니다. 그 다음에 포토 페이퍼 글로시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46 사이즈, 얘랑 같은 사이즈입니다. 근데 포장이 요렇게 되어 있겠죠. 많죠? 얘는 500메가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포토글로시 프리미엄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저렴한. 근데 저렴하다고 해서 뭐 품질이 낮거나 그게 아니라 종이 두께가 좀 얇아요. 그러니까 얘를 쓰나 결과물은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종이 두께가 얇다 보니까 그걸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종이 사이즈는 역시나 포토 퀄러티 잉크젯 페이퍼. 요거는 뭔지 한번 보죠. 요거는 RC인지 뭔지 조금 긴가민가 해서 한번 뜯어보면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프리미어 글로시, 아까 보신 요거의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트 페이퍼, 헤비웨이트 매트 페이퍼. 요거는 파인아트 계열이겠죠. 매트지만 헤비웨이트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종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뜯어서 보죠. 그 다음에 얘는 프리미엄 세미글로시 포토페이퍼. 세미글로시, 그런데 프리미엄이고 포토페이퍼요. 다시 말해서 얘는 RC 계열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A3 사이즈도 있고요. 슈퍼 A3 사이즈, 요게 오늘 사용하게 될 L18050 요 프린터가 뽑을 수 있는 최대 사이즈입니다. 크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이따가 뽑아보고요. 일단 A4 3총사 프리미엄 글로시, 그 다음에 포토 퀄러티 잉크젯 페이퍼, 그 다음에 매트 페이퍼. 일단 가장 일반적인 글로시 페이퍼를 한번 뽑아볼게요. 요렇게 뜯으면 종이가 있고요. 주의하실 거는 모든 잉크젯 종이는 앞뒷면이 있습니다. 프린트면이 있어요.
만약에 더블 사이드라고 써 있다면 양면이 똑같은 거지만 그 특수한 종이를 제외하고는 다 인쇄하는 인쇄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면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 IC 계열 페이퍼는 그나마 좀 쉽게도 쫙 뽑으면 하얀 면이 있고요. 앱손에 로고가 박혀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요게 뒷면이에요. 로고가 있는 면으로 뽑으시면 안 돼요. 이게 워터마크라고 해서 그냥 여기다 뽑으시면 잉크가 다 흘러 넘칩니다. 요쪽 면, 하얀 면, 요게 바로 프린트면이에요. 그래서 프린트면을 넣고 출력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출력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출력을 위한 강좌는 아니고 종이에 대한 강좌니까 우리 쉽게 한번 뽑아보죠. 앱손에서 나오는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죠. 종이 사이즈는 A4로 뽑을 거니까 A4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뭐 그대로 놔두고 사진 한 장만 딱 얹어서 사진은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 중에 요걸 한번 골라보죠. 이렇게 하고 다음 종이는 프리미엄 광택지였죠. 예, 프리미엄 광택지가 들어가 있고 인쇄! 자, 인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찍은 거라 좀 디테일이나 이게 걱정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집에서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포토샵에서 보내거나 이렇게 하시겠죠. 나중에 그 출력 옵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강좌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중요한 건 종이마다 느낌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이 프린터에서 종이마다 잘 나오는지 이런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호. 짜잔, 보이시나요? 아주 그냥 짠하게 나왔네요. 블랙까지 잘 살게 짠하게 나왔습니다. 요게 일단 RC 계열 페이퍼고요. 자, 요건 놔두고 다음 종이 한번 뽑아볼까요? 포토 퀄러티 잉크젯 페이퍼. 자, 이게 어떤 종인지 한번 보자고요. 종이를 빼서 한 장만 빼보죠. 아하, 요거는 오, 되게 얇아요. 얇은 종이고 그리고 A4지 같은데 사진을 좀 더 잘 뽑을 수 있도록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요렇게 뺐죠. 프린트면이 요 위쪽일 거예요. 아, 이 프린트면 찾기 힘든데. 아, 요쪽이 프린트면입니다. 프린트면 찾기 진짜 어려운데요. 요거 요렇게 반 접어서 봤을 때 밝은 쪽 있죠. 밝은 쪽이 바로 프린트면입니다. 제대로 골랐어야 되는데. 넣고요. 여기서 매체 종류를 좀 바꿔볼게요. 얘는 잉크젯 퀄러티 페이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매체 종류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일반 종이로 세팅을 할 거예요. 일반 종이로 해서 인쇄를 하죠. 짜잔, 이렇게 나왔어요. 오, 잉크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여기 지금 어두운 데는 잉크가 많이 들어가서 좀 컬링이 생겼죠. 그래도 농도가 아주 짙게 잘 나왔습니다. 파인 아트 페이퍼를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헤비 매트 종이를 한번 빼보죠. 헤비 웨이트. 자, 아까 나온 요 잉크젯 퀄러티 종이랑 유사한 질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종이 두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면을 이렇게 비교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뽀얀 쪽, 그쪽이 프린트면이고요. 이렇게 놓고 다음으로 가서 용지 종류는, 자, 일단 얘는 한번 해보죠. 저광택 용지. 다음에 높게 저정도 통화 안 해도 돼요. 마침 프린트. 원래는 매체 종류를 정확히 골라주셔야 됩니다. PC에서 보낼 때는 그렇게 골라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뭔가 이 크리에이티브 요 설정을 잘 몰라가지고 종이를 아직 덜 입력해 놓은 것 같은데 오늘은 종이마다의 특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기다려보죠. 자, 나왔습니다. 아까 요 잉크젯 퀄러티 종이보다는 좀 두꺼워서 컬링이 좀 덜하죠. 얘는 약간 지금도 쭈글쭈글한데 얘는 좀 덜한 편이에요. 그래도 잉크를 워낙 많이 밑에 뿌렸기 때문에 조금 농도가 있죠. 그리고 아마 색 재현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잉크에 따라서 제가 고른 그 옵션도 좀 다르고 그래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은 뭐니 뭐니 해도 아이시페이퍼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매트 느낌 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헤비웨이트 매트 페이퍼보다 파인아트라는 명칭이 들어간 애들이 종이가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매트 느낌이 나는 종이는 실질적으로 종이 질감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꽤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색깔이 좀 이렇게 나오긴 하네. 매트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정리해보면요, 종이의 계열은 총 4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 보여드린 건 RC 계열, 레진 코티드 페이퍼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는 파인아트 계열 이 있었고요. 그다음 파이버 베이스 계열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 요 네 가지로 구별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사진을 뽑는다, 난 사진 이미지가 중요해, 사진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바로 RC 계열 페이퍼를 선택하시면 좋은 퀄러티로 뽑으실 수 있고요. 난 종이 질감이 중요해, 좋은 종이 질감을 쓰고 싶어, 그럼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 두 개의 중간쯤 되는 옛날 그 사진의 그 젤라틴 실버 느낌이 좀 필요해라고 그러신다면 파이버 베이스 계열을 선택하시면 원하시는 사진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거나 또 뭐 그런 것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래야 제가 이런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는 힘이 납니다. 제발 구독하기 좀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근조 실험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